네, 안녕하세요. 오픈십의 렉처입니다. 오늘은 오픈십의 빌드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저도 처음에는 엄청 삭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보시면 저희는 윈도우 환경이고요. 윈도우 7 이상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OpenCV하고 모든 것들을 64비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OpenCV 버전은 지금 최신 버전인 3.2가 되겠고요. CUDA Toolkit도 최신 버전인 8.0, 그 다음에 빌드 구성을 위해서 사용할 CMake도 최신 버전 3.8입니다. TBB, 병렬 처리, CPU 단에서의 병렬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도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준비 사항은 위에서 보신 것들을 먼저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고 압축 풀 것은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동을 해서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깨끗한 PC입니다. 여기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ake로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로 가서 여기에 저희는 윈도우 환경이고요. 소스 코드는 필요가 없고요. 실행 파일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인스톨러 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penCV로 가셔서 지금 GitHub의 최신 버전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CUDA, 엔비디아로 가서 CUDA 툴킷 8.0을 받겠습니다. 윈도우 버전이고 네, 80, 32비트, 64비트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제 윈도우는 버전이 10이라서 10을 선택했고 다운받을 그 타입 뭐 로컬로 뭐다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GB나 되네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TBB 사이트로 가서요. 이게. CMake. 로 잘못되어 있네요. TBB로 TBB 사이트로 가셔서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윈도우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네 가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았고요.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압축 풀 것은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OpenCV의 GitHub에서 받은 것 압축을 풀고요. 동시에 TBB 다운받은 것도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TBB는 압축이 풀렸고요. 압축이 풀린 것을 보면 이렇게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OpenCV도 압축이 풀렸습니다. 자, 그 다음 CMake 설치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 CUDA 툴킷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UDA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OpenCV Contrib라는 것도 GitHub에 가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모듈인데요. OpenCV 버전이 릴리즈될 때 이것이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GitHub에서 최신의 논문들을 사람들이 구현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빌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CV가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면 엑스트라 모듈 지금 받고 있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OpenCV를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C 밑에 OpenCV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폴더에다가 저희 다운받은 것들을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폴더는 빌드랑 소스 이렇게 나눠서 넣어 놓겠습니다. contrib master db 이거를 여기 소스에다 넣어 놓겠습니다.